이번 탈러 가평의 공공 프로젝트 우길기 논란 창작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 월간 아티스 8월호 표지 작가 이성자 작가 이아영파리 특파원의 시슬레의 마을 모래시르로 한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의 실존을 중시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윌리엄 웨그만 비인 휴먼전 남송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소장품전 현인갤러리에 스페인 중견 작가 후안 미겔 폰드 초대전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이건희 컬렉션 오늘도 36도, 35도를 오르내리는 8월에 아주 무더운 날입니다. 비 소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변가를 가야 시원할지 시원한 계곡을 가야 될지 망설이다가 어느 컬렉터가 애호가가 대구에 이건희 컬렉션을 보러 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에 잠깐 뒤에서 보시지만 뭐 한 주에 1,500명씩 예약을 하고 줄을 서고 그런 나라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건희 컬렉션을 서울에 해야 될까 대구에 해야 될까 뭐 광주 부산 다들 원하는데 최종 얘기된 곳은 서울 두 곳으로 용산하고 또 한 곳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리가 좀 있는 것은 서울에다 해야 된다는 것에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희 컬렉션이 세계 5대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방대하고 작품 내용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도 모셔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수도권의 많은 인구들이 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서울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컬렉션 하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건희 회장의 안목이 너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작품을 구매를 할 때 한국 사람끼리 경쟁이 붙으면 그분이 사시게 하라고 뒤로 빠지셨다고 합니다. 또 외국 사람과 경쟁 붙을 때는 열심히 했겠지만 국내 사람끼리는 그 정도의 배려도 있었고 또 작품 가격을 안 사면 안 샀지 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천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는 않았겠죠. 몇 억씩 갔겠지만 내가 작품을 소장할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얘기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림 시장 어떤가요? 포당 5만원, 뭐 10만원, 30만원, 어느 작가는 뭐 100만원, 뭐 옆에 사람이 100만원에 파니까 나도 100만원, 나도 10만원, 포당. 이런 작태들이 많은데 정말 한번 따끔하게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그렇게 가슴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곧 우리 무더위를 식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에 무더위를 그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전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의 공공 프로젝트 6.1기 논란 사건, 창작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 며칠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니 상상 터널이 컬러가 우중충하고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바뀌어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보았다. 터널이 강렬했던 붉은색들이 파란 하늘색으로 덮여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 싶었다. 상상터널은 가평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한 철길공원의 공공 프로젝트다. 가평역의 추억을 살리고자 철길공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진 조형물인데
완공 단계에서 갑자기 색상이 바뀐 연유를 추적해 보았더니 우길기 논란에 말려든 것이다. 논란이 된 상상터널은 구 가평 역사의 향수를 달래주는 유일한 조형물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군기로 사용했던 우길기가 연상된다며 일부 군민이나 관람객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어 신문 기사와 대여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다는 후문이다. 우길기 논란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상상터널을 여러 번 산책하며 걸어봤으나 밤이 되면 불빛도 변하고 나름대로 신경 쓴 작품으로 보았다. 분명히 말하자면 두세 번 지났어도 우길기의 냄새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강렬한 붉은색이 인상적이었을 뿐이었다. 인터넷에 논란이 된 사진을 보니 각도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특별한 각도에서 촬영을 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여 완공된 조형물을 이제와 어느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주저앉아 우길기를 인정한 듯 재공사, 재도색하여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죽도 밥도 아닌 조형물이 되어버렸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민원 처리에 약한 공무원의 한계와 약점을 파고들어 곤욕을 치르게 하는 짜여진 각본에 왜 가평 미협 임원회와 자문위원들은 흔들리는가? 표현의 자유를 모르지 않을 텐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에게 끌려가 결국엔 예술품이 상처를 받고 있다. 상상터널은 구 경춘선의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추억의 기찻길 터널 이미지와 가평의 특산물 자세 이미지도 첨가된 작품이다. 설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호사가들의 계략에 끌려가는 것인지 지역을 사랑하는 화가로서 매우 유감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순수한 유치원 어린이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산, 나무, 하늘, 땅 그리고 해를 그린 모습을 보면 태양 주변의 빨간 선들이 우길기를 상징하는 걸까? 햇살을 상징하는 것일까? 유치원생한테 묻고 배워보자. 어린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순수한 풍경화에서도 우길기가 연상된다면 태양, 해를 다시 그리라고 해야 하나? 파란색으로 붉은 일장기 같은 해의 불타오르는 모습을 푸른 손으로 그리도록 다시 가르쳐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일무이선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남송미술관 소장.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이성자 화백이 73세 되던 해에 그린 1991년 작품이다. 이성자 화백은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지구 단대편으로 가는 길 시리즈를 발표한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가 북극을 지날 때 내려다본 만년설의 빙하와 황홀한 오로라. 본 작품은 이성자 화백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이상도시의 이미지를 하늘로 옮겨놓은 것이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현세의 덧없음을 넘어 저 높은 공간과 진정으로 일체가 되고자 했다. 만년설이 내려다보이는 하늘에는 우수하고 다채로운 별들이 빛을 발하며 춤추듯 살아있다. 작품 상단에는 1970년대 작가가 천착했던 음과 양을 상징하는 녹색의 원형이 서로 조응하며 결합하고 있다. 대자연의 무수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일무이성자는 1918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군수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여성으로 처음 1951년 갑자기 프랑스로 떠난다. 남편의 불륜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현실이 33세의 이성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결행한 것이다. 처음엔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여 의상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곧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깨닫고 미술 공부를 결심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과 수상 및 전시를 개최하며 활약한다. 이렇듯 이성자는 한국인 1세대 체불 작가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생애 내내 여성으로서의 감성과 철학을 변모시키며 작품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초기 50년대 초반, 구상시대에서 출발해 후반, 추상시대로 다시 60년대 여성과 대지시대,
중국시대, 70년대 도시시대, 음과 양 초월시대, 자연시대 시리즈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시대, 2000년 작고 이전까지 우주시대 시리즈로 이어진 이성자 환획의 화엽은 실로 방대하다. 이때 작가가 이용한 모티브는 원형이다. 모관하지 않은 둥그스름한 형태 또는 합이라면 원형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로 하늘을 구성하고 우주로 확장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방색은 우리 한복의 새동자구리를 연상시키고 있다. 1978년 생존 작가 최초로 국립현 대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었고 2008년에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이성자의 귀천전을 개최하고 그녀의 작품 300여 점을 고향인 진주시에 기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6년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이 건립되었다. 2009년 3월 91세로 생을 마감한 후 유족들은 이성자 기념 사업회를 발족시켰으며 2012년에는 신사동의 이성자 기념관을 개관한다. 시슬레의 마을 모레슈르 루앙. 모레슈르 루앙은 파리에서 남쪽으로 70km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12세기에 세워진 다리를 건너 요새의 문을 지나면 성당, 성벽, 탑, 목조, 가옥들이 흐르는 루앙강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중세 마을로 들어선 착각을 하게 된다. 파리로 가는 길목에 앙리 4세, 푸케, 나폴레옹 등 프랑스 역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하룻밤 머물던 곳으로 유명한 이 마을은 우리가 잘 아는 모네, 피사로, 르나르, 시슬레 등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머물며 풍경화를 즐겨 그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알프레드 시슬레는 모레슈르 루앙의 풍경화로 유명한 인상파 화가다. 모네, 르나르와 그림을 그렸고 모레슈르 루앙의 아름다움에 빠져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다 생을 마감했다. 안타깝게도 시슬레는 모네의 그림을 모방하는 화가로 인상주의 아류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화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같은 장소의 반복적인 풍경을 그려나가며 탄탄한 구성을 지닌 독자적인 인상주의 화가가 되었다. 자연이 경이로움을 화폭에 담아낸 시슬레는 자연을 깊이 관찰하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섬세한 그만의 색채로 표현했다. 앙리 마티스는 시슬레를 영혼으로 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인상파 화가라고도 평가했다. 모레슈르 루앙에서는 시슬레가 암으로 생을 마치기 전까지 가족과 살았던 집이 지금도 거주지로 쓰고 있다. 또한 시슬레 포인트는 1815년 나폴레옹이 하룻밤 머물렀던 방으로 아래층에는 현재 시슬레의 그림과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로 꾸며져 있다. 스위스 태생의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실존주의와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미술가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 조반니는 유명한 후인상파의 화가였다. 9살에 드로잉을 시작한 그는 14살에 첫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18살에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던 자코메티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 그곳에서 고대 건축물을 스케치하고 공부했다. 자코메티는 여동생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을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 죽음이 중요한 화두가 되며 나약한 인간에 대해 깊게 고민했었다. 이때 초현실주의와 결별하게 되면서 실존주의자라고 불리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실존주의로 나아갔다. 2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자코메티는 앙상한 인간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를 위대한 조각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 1947년 작품을 완성한다. 세로 길이가 1.8m에 달하는 인간 청동상이다. 고독한 인간을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긴다. 금방 무를 것 같지만 나약해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확신과 결의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누군가를 부르며 오른손 검지로 어딘가를 가리킨다. 내가 어떤 길을 발견했으니 함께 걷자고 형성한 포즈다. 이처럼 자코메티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인간에 몰입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윌리엄 웨그만 비앙 휴먼저. 힐링이 필요한 현시대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애정을 더 깊이 느낄 전시입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현대 사진의 거장 윌리엄 웨그만 비앙 휴먼저를 개최하고 있다. 윌리엄 웨그만은 194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회화와 드로잉에 남다른 재주를 보인 소년이었다. 착실하게 평생 그림만 그릴 것 같았던 웨그만이 사진을 선택한 것은 매사추세츠주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미술대학 예술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였다. 당시 회화가 자신의 예술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고백하며 뒤늦게 전공의 회의를 느낀 미대생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카메라였다고 한다. 그는 1960년대부터 개념미술과 비디오 작업을 해왔으며 사진작품 초기 단계에는 무조건 책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흑백사진을 고집했지만 곧 후기에는 큰 사이즈의 컬러 사진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유동적으로 작업을 하고 2007년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단종되었을 때도 그는 기존의 매체를 고집하지 않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디지털로 사진 작업을 했다. 1970년 바이 마라노 애완견 만레이를 키우기 시작한 후 1982년 만레이가 죽을 때까지 그의 사진기는 늘 만레이와 함께 했다. 그가 키우는 반려견 바이 마라노는 독일 바이마르 지방의 귀족 경비견으로 키우던 견종이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사진작가의 이름을 본따 반려견의 이름을 만레이로 지었다. 이후 만레이는 생기있는 모습을 자랑하는 웨그만의 첫 번째 반려견 뮤즈가 되었다. 웨그만은 만레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반려견을 모델로 한 상징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후 대형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매체를 확장하여 여러 마리의 바이마리노 모델을 꾸준히 프레임에 담고 있다. 개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 기법은 윌리엄 웨그만의 작업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인간이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전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작가가 반려견을 모델로 샤넬, 디올, 입생로랭, 마크 제이콥스, 외 막스 마라, 아크네 등 유명 브랜드 그리고 패션 잡지, 보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독특한 초현실주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웨그만은 다양한 사진 장르에 매료되어 풍경, 누드, 초상, 르포르타주, 패션, 포토그래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웰리엄 웨그만 작품의 주제는 과연 반려견에 불과한 것일까? 전시에 등장하는 주부, 우주비행사, 변호사, 성직자, 농부 등 각양각색의 의인화된 반려견 모델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합성한 사진은 없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의 경우 실제 개에게 옷을 입힌 다음 의자 등을 설치해 설 수 있게 했다. 손 같은 사람의 신체가 필요하면 조수가 개 뒤에서 몸을 숨기고 손만 내밀게 했다. 대표적인 캐주얼 작품에서 보면 이 작품에 출연한 모델 캔디는 달리기와 점프, 공중부양, 물구나무서기 등 같은 고개를 더 좋아하는 무척 활동적인 친구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뭔가 지루함이 느껴지는 저 표정, 이런 정자세로 포즈하고 취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사진에서 그와 반려견과의 교감이 느껴진다. 앉아, 가만히 있어, 이리 와, 반려견을 훈련할 때 쓰는 기본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좌우 흑백의 작품에서 보면 총명하고 영리한 바이마르노는 주인의 명령어들을 앞서 파악하고 행동한다고 한다. 그들의 인내와 절제는 사진 촬영 중 포즈를 취할 때 특히 잘 드러나 있는데 웨그만은 교감 훈련을 통해 만레이가 짓는 표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특정한 자세와 동작을 이끌어내 미술적 시도를 빛나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다. 자신감에 찬 위풍당당한 태도에서부터 유약하고 결단력 없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인간 마음에 초점을 맞춘 웨그만의 작품을 이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윌리엄 웨그만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치 넘치는 사진가 윌리엄 웨그만의 전시는 9월 26일까지 열린다.
가평에 있는 남성미술관에서는 소장 작품전 500여 점이 공개되고 있다. 7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06년 개관 이래 15년간을 남성미술관이 수집하고 기증받은 소장품들로 다양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추사의 제자였던 소치 혈연의 손자로 호남 화단의 남종 산수화의 맥을 이어온 남농 허건, 대한민국 1세대 추상화가로 파리에서 활약했던 남관 이성자 작품을 비롯하여 독창적인 화풍으로 한국의 전통 소라를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남긴 이만익 판화가, 한국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고작가의 작품들을 비롯해 정문규 원로작가의 특별전과 피카소 및 해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작품들이 15개의 전시실에서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문규 작가 특별전에는 2부 시리즈와 자연 시리즈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70년대, 80년대의 스크래치 기법이 모노톤의 누드화, 누드 2부 시리즈, 독창적 작품 세계와 90년대 암투병을 이겨내고 그려낸 생명력 넘치는 자연 시리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8호의 뜨거운 여름, 가평, 남성미술관을 찾아오면 백두니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무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추천한다. 제주에 있는 현인 갤러리에서는 후안 미겔 폰드 초대전을 열리고 있다. 8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개관 50주년을 맞아 오는 8월까지 열리고 있는데 스페인 작가 후안 미켈 본드를 초청해 특별 전시를 연다. 후안 미켈 본드는 자신의 작업을 다양한 유형의 공간에 적응시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향하는 예술가이며 비안날레와 국내 및 국제예술 전시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예술과 문화의 선진국인 스페인의 중견 작가로서 자신만의 구도와 색채, 예술 감각과 미적 감각, 철학을 캔버스 위에 펼치는 화가로서 그 지명도가 높은 화가다. 특히 미지의 세계를 폭발하는 화산을 주 테마로 하며 화산재를 특수 물감으로 제조하여 특별한 느낌과 감흥을 캔버스 위에 전개함으로써 그의 작품 속에서 느끼는 독창성과 새로움이 있다. 후안 미켈 폰드의 작품은 안료를 사용하여 대리석의 분진, 흙 및 색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감을 통합한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혼신을 다하여 미지의 세계로 분출하는 화산의 힘을 볼 수 있다. 현인 갤러리의 국제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특히 현인 갤러리 관장과 스페인 작가가 교감한 것은 제주가 화산 재료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된 지가 거의 2년여의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전시를 유치하기 위한, 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우선 작가가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됐고 작품이 스페인하고의 그 직항 노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프랑스로 해서 벨기에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또 뭐 이 송료도 많이 먹고, 그런데 꼭 이 전시를 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있고 작가도 뭐 계속 그 저기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이 전시를 갖게 됐는데, 이 작가가 스페인의 그 화산지대에 사는, 거주하는 그런 그 작가로서 그 화산을 그 주제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제주하고도 좀 뭔가 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서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끝까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웰컴 홈 향연
21년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시 첫날부터 미술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이 줄을 섰을 뿐 아니라 주말 하루 1,500명 입장권도 2주째 매진되는 등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김정용 작가 1점, 문학진 작가 2점, 변정화 작가 2점, 서종진 작가 1점, 서진달 작가 2점, 유영국 작가 5점, 이인성 작가 7점, 이괴태 작가 1점 등 총 21점이다. 웰컴홈 향연은 기증 작가 8명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이건희 컬렉션 21점과 대여 작품 및 소장품을 추가하여 총 40점을 전시한다. 미술관을 덜 찾았던 중장년 관람객이 크게 눈에 띄었다며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함께 미술관을 찾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웰컴홈 향연전은 총 3편이다. 대구 미술관 최은주 관장이 출연하여 1편 이인성과 이괴태, 2편 서동진, 서진달, 변종화, 3편은 김정영, 유영국 주제로 작가 소개 및 작업 세계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다. 청주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기획전으로 김재현 작가를 조명한다. 추상회화 55년 전으로 청주시립미술관에서는 기하학적 추상회화로 알려진 한국현대미술을 선도한 김재관 작가의 전시가 9월 5일까지 열리고 있다. 김재관은 194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공익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학을 유난히 좋아했던 김재관 작가는 작품마다 수학적과 기하학적 구조를 동시에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기하학적 추상회화는 작품 속의 정방향이 대표적인데 단순한 조형상의 구조적 특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상적 의미와 자연의 본성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형상이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우리나라 미술계 주류 화풍이었던 기하학을 시작한 초기 평면회화 작품부터 진화를 거듭해온 입체회화 등 기하학적 추상회화 작가의 시대별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회고전 형식으로 보여준다. 추상미술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전시이다. 조현화랑에서는 이소연 개인전이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조현화랑에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소연의 전시회는 잠옷을 소재로 한 신작과 더불어 미발표되었던 동물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소연 작가는 자화상을 그린다. 하지만 이소연의 자화상들은 모두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다. 치켜 올라간 눈에 붉게 물든 볼, 굳게 담은 입술까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굴을 담게 그리는 자화상에서 벗어나 코스튬과 색채를 통해 작가의 심상과 내면의 심리를 표현한 자화상을 시도했다. 배경을 단색으로 처리하여 오직 코스튬에 집중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을 보인다.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작가가 직접 연출한 실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작가는 잠옷이라는 소재와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를 통해 표면에 드러나는 사회적 자아가 아닌 솔직한 내면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본 전시를 통해 작가의 내면 속 자화상을 살펴보므로써 현대인들이 사회적 관계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는 내밀한 상상력과 판타지를 꺼내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산 조방원 미술관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로 떠오른 현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엄마, 엄마의 꽃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엄마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고 어떤 꿈을 꾸었으며 자식들과 남편에게 왜 그렇게 헌신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의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늘 엄마로서만 존재하고 인정해왔던 엄마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엄마의 역할들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모성애와 자기애가 충돌하는 시대로 나아간다. 결핍과 가난의 시대를 지나 물질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우리 엄마가 엄마로서
우리를 길러내야 했던 시대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 엄마가 말없이 받아들였던 버거운 현실과 묵묵히 짊어졌던 인생의 짐들을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제주의 본태미술관 구사마의 야요이 상설전이 열리고 있다. 연말까지 열리고 있는데 제주의 명소 중에는 본태미술관이 있다. 본래의 형태의 뜻과 가치,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빛과 물 그리고 콘크리트를 대리석과 같이 표현한 아름다운 건축물에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로버트 인디에나, 백남준 쿠사마 야오이, 제임스 채널, 현등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소담하면서 화려한 우리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국 전통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본태미술관의 전시실 중에서 제3전시실에는 2014년 쿠사마 야오이 기획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설치미술 두 점을 소장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상관에서 상설전시 중에 있다. 자신의 정신적인 아픔을 특유의 무한반복 패턴을 통해 풀어낸 호박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 세계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그녀의 작품 세계를 압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박에서 보이는 반복되는 검은 점들, 반복과 직접이라는 쿠사마 야오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 그녀가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영원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시인 무한 거울의 밤, 영혼의 광채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본태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천장과 사방을 둘러싼 거울 공간과 수많은 전구들이 반짝이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면의 공간 전체를 다시 한번 반사하며 흔들린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무한한 우주 공간 같은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환경에 동화된다. 제주에 들리면 본태미술관을 들려보는 것을 반드시 꼭 추천하고 싶다. 네, 이상원 미술관에서는 이종현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열리고 있는데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상원 미술관에서 그린이라는 키워드로 팬데믹 이후 일상과 생명의 상실 경험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종현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에 걸맞게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유리 작업을 선보인다. 유리는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종현 작가는 바로 그 불안정한 특성에 매료되어 유리를 다루기 시작했다. 다양한 색상의 유리판에 시든 식물을 얹은 후 색유리 가루를 뿌려 추상적인 형상을 만들어내었다. 각각의 유리 작업은 사라짐과 남겨짐, 죽음과 삶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신비로운 빛을 만들고 있다. 또한 입체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이종인 작가는 풍선 코끼리 작가라고 알려져 있다. 이종인 작가의 코끼리는 작가가 자신의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 중 우연히 모성을 지니고 집단 생활을 이루는 코끼리의 모습을 접하며 감정이입하면서 시작한 수제이다.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의 규범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하의를 조합함으로써 당시 작가가 처한 현실을 상징했다. 답답하고 부자유한 현실이지만 하이힐을 신은 코끼리는 천으로 만든 공기 인형의 형식을 띠어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여 다양한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이정인 코끼리 전을 보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